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펜타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뭘 하기 위해 모였죠? 저희가 오늘은 어떤 스프레이가 가장 강력한지 스프레이 리뷰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프레이들을 사용해서 앞머리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뷰하시죠! 액상 타입의 스프레이, 두 가지는 가스 타입의 스프레이고요. 각 회사, 커리실, 쿨미첼, 그리고 밀본, 아모스, 이 각 회사가 저희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쓰는 스프레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게 가장 강력하게 앞머리를 세울 수 있는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밀본, 제 겁니다. 뿌리겠습니다. 오마이 와, 진짜 대박이다. 드라이기 안 붙여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네, 딱딱해. 아니, 앞머리가 너무 긴데 앞머리 조금 자르면 안 돼. 아니 앞머리가 너무 길어. 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요거. 아모스. 한옥쌤 신났어 지금. 아모스. I'm chef. 아 선생님. 와. 이건 쓸까요? 안 쓸까요? 얘는 안 써요. 아 약하네. 확실히 안 된다. 아. 약간 휘네요 이거. 네. 저는 액상 스프레이로 해서 앞머리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폴미첼 스프레이입니다. 폴미첼 스프레이. 화끈하게 써주세요. 얘는 내가 봤을 때 드라이 안 해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쓰면 안 되는데? 우와. 오. 역시. 와 이거 진짜 여기다. 야 대박인데? 다음 채워볼 스프레이는 이 커리실이라는 제품 건데요. 요즘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거 선생님. 이거 자기 거 아니에요? 제 거 아닙니다. 저 오늘 스프레이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가져왔잖아요. 어디서 목욕탕 냄새 나요? 목욕탕 냄새. 약간 오이 냄새. 오이 냄새. 이거 원래 남탕 스킨 냄새 아니에요? 네. 어떻게 아시죠? 남자다. 어떻게 아시죠? 우리 아저씨. 이런 게 재밌네. 3, 2, 1 그만하시죠? 얘 안 쓸 것 같아. 얘 원래 쓰는데. 얘가 더 세요. 아, 이게 에르네트가 와야 되는데. 얘가 이게 위치 차이는 아닐까요? 네, 에르네트가 와야 이게. 내가 포비첼이라고 하시죠? 아니 근데 지금 스프레이 되게 지저분한데요? 와!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예쁘다. 워터를. 나 어릴 때 울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스프레이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저희 네 가지 중에 어느 게 1등 했죠? 바로 밀본입니다. 밀본 스프레이가 1등 했고요. 2등 펄미첼입니다. 2등. 나머지는 이제 순위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남동 디자이너들이 추천하는 스프레이 중에서도 어떤 스프레이가 가장 강력한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약간 고정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스 스프레이와 액상 스프레이는 약간 기호의 차이로 그냥 취향의 차이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타스션 짠! 제가 샴푸 해드릴게요, 고객님. 네, 저 진짜 두피 다 묻었어요, 진짜. 누가 그렇게 뿌렸어요? 괜찮아, 이거. 괜찮아. 누우세요. 뭐 같아요? 뭐요? 뭐?